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무방향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무엇이다?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있는 매트릭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노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블로그 포스팅에 참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방향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 네트워크에다가 어떤 전치행렬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다마르곱을 이제 방향 네트워크의 전치행렬을 곱한값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무방향 네트워크다라는 수식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분석을 살펴볼 건데요. 자, SNA 이런 패키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어떤 매트릭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는 매트릭스, 다이렉티드 매트릭스를 먼저 이렇게 도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이 없는 그런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요. 스매트라이즈라는 함수를 이렇게 네 개로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미 언다이렉티드 이제 네트워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 연결망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겠는데 각각 옵션이 조금씩 달라요. 옵션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어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게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윗, 롱, 어퍼, 로어. 이렇게 네 개의 옵션을 바탕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위크. 위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이다? 자, 오어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I랑 J라는 어떤 두 개의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IJ, 뭐 JI 어떤 그 두 개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결점이 있는가 그런 0, 1, 2진수의 더미 변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연결점이 있는 여부가 IJ 경로랑 JI 경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만 돼도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어의 개념으로 위크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무방향 네트워크는 OR 개념으로 적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스트롱의 경우는 엔드 같은 경우는 IJ, JI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쌍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단방향인데 반해 쌍방향일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좀 더 엄격하게 이제 나타나는 결과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방향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E라는 것은 어퍼 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퍼 로어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삼각 하삼각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상삼각, 하삼각의 개념으로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쓰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주된 것은 위크랑 롱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방향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